기술들을 네. 이전을 하다가요 더 좋은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요. 그렇죠. 한국에서 와인을 많이 이기하는 것 자체가 생소한데 이런 특허 기술까지 있다는 것도 정말 진짜 신기한 사실인 거죠. 아, 그렇죠. 네. 그뿐만이 아니에요. 네. 시장이요. 아이고, 그렇네. 시장이요. 어마어마해서 여기에 이제 좀 골로만 8개의 마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이런 스펙들이 가진 제품들이 어떤 것이냐 바로 오늘의 베베가 주시는데요 총 3가지의 사연이 있다고 해요. 네. 이제 가장 베스트 사진이죠. 그렇죠. 오늘의 주인공 무도정을 위한 과연 어떤 와인인가. 바로 이 아내를 위한이라는 이제 와인인데요.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아내를 위한은요 말 그대로 제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만든 와인이고요. 알콜 도수도 낮추고 그리고 알콜 취도 낮추고 낮추기만 했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대신에 이제 포도향도 높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편하게 먹을 수 있게 부드러움도 높였습니다. 그래서 네. 술을 잘 못 드시는 분들도 그냥 편하게 드실 수 있게 만든 와인입니다. 편하게 마실 수 있다는 것은 입문자들도 네.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 뭐 참고적으로 추천하는 네. 이 와인을 이게 와인인지 주스인지 이렇게 되게 궁금해지는데요. 네, 다음 드셔보세요. 네. 그리고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 주력 상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은 설레임. 뭔가 말만 들어도 설레는데 이제 그렇죠. 어떤 상품이죠? 제가 와이프를 처음 만났는데 그 전부터 그런 얘기가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호감이 나는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그만 뻥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와이프를 만나면서 사람한테서 호감이 난다는 것은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었다. 그 설레임을 와인 안에 담았습니다. 정말 100% 팩트인가요? 팩트입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한 어멘데스죠. 앞서 설명드린 이 아내를 위한과 설레임 두 제품은 이제 대표님의 사모님만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네. 와인이었다면은 이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지 이제 대표님 가장 중요하죠. 지칠 때가 있잖아요. 저희들도 이제 지친 나를 위해서 만든 이제 가장 나를 위한 선물이 되고자 그런 상품을 이제 만들어 주셨는데요. 바로 이 내를 위한이라는 상품이에요. 이 상품은 좀 앞서 만든 이 포도로 만든 와인이랑 조금 다른 점이 있죠. 그렇죠. 앞서 앞에 아내를 위한이나 설레임은 그 용동의 특산물인 캠멜올리라는 포도 가지고 만들었지만 네. 이 와인은 용동의 특산물 두 번째 특산물인 감을 이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감이요? 감 잡으셨죠? 감이 안 온다. 그럼 다시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저한테 다시 영업을 오로지 이 방송 시간이 1시간 이내로만 이제 가능하고요. 그리고 더 있어요. 총 4가지 이벤트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선착순 30몇개 구매해주신 고객님께서는 오프라인 농산물 이제 30% 할인권을 드리는데요. 네. 이거는 오드리 와이너리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라이브가보다 와이프 졸업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내려오시는데 그런 수고로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대가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이제 호환이 많으신가요? 매운 거랑 먹을 거면 아내를 위한 사야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대대마을 시리즈들은요 한국 음식하고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위한 같은 경우에는 네. 매콤하고 달콤한 와인하고 달콤한 음식하고 드시면 네. 좋고요. 네. 설레임은 담백한 음식하고 드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내르리안 같은 경우는요, 약간 느끼한 정이라든지, 네. 삼겹살하고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럼 매운 음식이라고 하면 좀 대표적으로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제육볶음. 저는 아내리안은 제육볶음 많이 드셔도 좋고, 그리고 아내리안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지 그림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처럼 돼지고기하고 아주 잘 어울리는 와인입니다. 네. 아 그렇구나. 네. 어떻게 좀 이제 부분적인 해결이 되셨나요?
어, 이화에 나오고 다시 한번 살떴구만. 영화아빠도 이분도 네. 진짜 이 치즈하고 노플레에 네.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미친 사람. 이게 스트릿 치즈로 보이는데 네. 스트릿 치즈가 이제 한편이 나왔던 거죠? 그렇죠. 아.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이벤트. 이제 퀴즈 이벤트를 이제 중간에 진행을 할 거예요. 네. 저희 방송 한 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진행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총 1부와 2부로 크게 나뉘어서 진행이 됩니다. 1부에 또 게스트가 있으시죠? 네. 어떤 분이시죠? 어, 1부에 나오시는 분. 제가 참 배고팠을 때 그리고 제가 참 뭔가 하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못했을 때 그때 도움을 주신 대배마저 3,000명 네이버를 만들어주신 안병호 선생님 작가님을 모시고 대배마저 비하인드 스토리하고 네. 그리고 3,000명을 만들어지기까지 네.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어, 그 1부에서 이제 퀴즈 이벤트가 한 문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부에는 또 어떤 분이 되게 좀 어렵게 초대를 했다고 하네요. 네. 2부는 초대 너무 바쁘셔서 초대하기 힘들었는데 2부는 한국 와인 전도사인 최경호 소장님을 모시고 한국 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아 그렇구나. 일단 K와인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신비로운데 아, 정말 엄청난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될 것 같네요. 네. 이제 방금 이제 채팅으로 질문 주신 분들은 이제 이벤트 원래 자주 하나요? 아니요. 없죠. 저희들이 사실 이벤트를 많이 못해갖고 네. 참 미안한데요. 네. 이번에는 저희들이 각각 이벤트를 한 분이 네이버 쇼핑 테스타에 저희 아내도 이야기 픽이 됐어요. 네이버하고 같이 상생을 하기 위해서 전 제품을 네. 오늘 공공에서 59분 59초까지 네. 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기회가 많지 않답니다. 저희 노인님이 볼수 있는 와인인가요? 여기에 답변 드리면요. 저희들 베베마루 아내로 이하는 알콜 도수가 10도고요. 나머지 설레임하고 내로 이하는 12도입니다. 그런데 알콜 도수는 12도이지만 12도 같이 하는 와인이에요. 직접 드셔보시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소통왕 이벤트가 총 3분 이제 당첨이 되시는데요. 네. 이제 이 퀴즈왕 이벤트 2부 때 총 4분이 당첨되시고 이제 소통왕 이벤트 3분이 이제 당첨이 되시는데 그분들께 설레임 375mm 한 명씩 이제 증정을 해드립니다. 네, 참고적으로요. 소통왕은 누가 뽑느냐? 제가 뽑지 않습니다. 네, 제가 뽑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줄리님한테 잘 보이시면 아, 그럼요.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저는 좀 이제 제 개인적인 칭찬도 또 좋게 받아들이니까 미인입니다, 미인입니다, 사회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짧게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네. 이제 1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 소개 한번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글 글씨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마당 안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기, 형님, 한국 글씨 그림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아, 네. 한글 글씨의 그림은 그, 한글은 다 살아있는 단어잖아요. 그래서 그 살아있는 단어를 저는 표현하는 작가입니다. 그럼 이거는 무엇이죠? 아, 이거는 꿈입니다. 꿈. 네. 누구나 꿈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하신 건가요? 아, 이게 사람 꿈은 바로 그 행동을 해야 되고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꿈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꿈을 가지고 행동을 하라. 열심히 뛰어라. 네네. 아. 네. 행동하는 자에게는 꿈이 이루어집니다.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네, 우리 저기 대표님도 지금 꿈을 가지고서 계속 활동도 하시고 열심히 네네. 움직이시잖아요. 네, 네. 아, 그 꿈이 있어야 행복한 거죠. 네, 그런 거 맞아요. 그리고 우리 형님 아우가, 작가님 아우가 네네. 마당인데, 네네. 그 어떻게 해서 그런 아우를 갖게 되셨는지. 아, 이 마당은 옛날에 그 우리 그 마당에서 결혼식도 하고 전시도 하고 사람들이 많이 저기 모였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선생님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해서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희망을 주라고 저희 선생님께서 마당이라는 호를 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당새 같이 열심히 얘기하고 있네요. 말을. 자, 그래서 우리 작가님을 모시게 된 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저희를 베베마로 버전 3.0을 만들어 주셨는데 바로 이 와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돈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형님이 끓이 하나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라서요. 자, 여기에서 퀴즈 나갑니다. 자, 요거는요. 여기에 가운데 보면 글자가 써 있습니다.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한글입니다. 한글이고요. 그리고 글자 수는 두 자입니다. 오!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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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맞습니다. 마루! 자, 저희 베베마루에 마루를 가지고 여기에 보시면은 사람이 잉크하면서 웃는 모습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바로 한글 글씨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이 한글 글씨 그림을 네. 시작하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제가 친구한테 이렇게 보증을 써서 많이 빚을 많이 지게 했어요. 제가 진짜 이 큰 돈을 어떻게 내가 갚을 수 있을까 막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한글 글씨 그리시는 선생님을 만나서 그걸 봤더니 너무 그 그림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걸 한번 그려볼까 해서 이제 그거를 그리니까 저에게 그런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또 내가 또 희망을 이렇게 품고 살고 있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대중적으로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좀 희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제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제 참고로요, 우리 작가님을 보면은 제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항상 저도 실행을 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 대표님을 보면 너무 열정적이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거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미약한 힘이나마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물질적인 것보다 하지만 이렇게 내가 재능을 또 우리 대표님한테 또 주고 싶어서 또 이렇게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작가님이 또 이제 작가 전시회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잘 쓰시라고 제가 이 와인을 하나 만들어 갖고 드리려고 이 자리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저도 꿈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잠깐 말씀을 주시겠어요? 네. 제가 지금 전국 투어를 하고 있어요. 한글 글씨 그림을 가지고 지금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 목포에서 전시하고 있거든요. 목포 계신 분들. 예. 네. 며칠까지 하나요? 네. 저희 10월 31일까지 목포 통 갤러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갤러리요? 통 갤러리. 통 갤러리랍니다. 네. 목포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통 갤러리에 오셔갖고요. 작가님이 가지고 계신 이 꿈이라는 글자 그림을 한번 감상해 보십시오. 진짜 여러분들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가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1부 여기까지 마치고요. 네네. 우리 초대 손님이 있다고 어떤 분인지 작가님 소개시켜 주시겠어요? 네, 우리 영어 감독 겸 가수입니다. 네. 박인식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지금 오드린 베베마루 와인 네이버 지금 쇼핑 라이브 두 번째 시간이라고 해서 축하드릴 겸 또 이 와인 한잔 마시는 기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노래로 표현해드리려고 내려왔고요. 노래 바로 불러드리죠. 나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노래 불러드리죠.
행복한 사람 떠나갈 때는 떠나 간 대로. 아 이제 귀도 호강하게 되고 네. 색깔도 또 눈도 호강하게 되고 눈도 호강 또 이제 또 끝나면 저희가 또 이걸 또 이제 입도 호강하게 되고 또 이제 또 미각까지 호강을 만족하는 것이 그쵸. 바로 우리 라이브입니다. 이 모든 거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즐기실 수 있게 또 다양한 혜택도 이게 누리고 있으니까 채널 고정하시고 이번에 이제 이 혜택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혜택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일단은 이제 라이브가 이제 라이브 할인권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저희 제품 중에서 아내를 위한, 뇌를 위한, 설레임 이렇게 세 가지 제품이 이제 구비가 되어 있죠. 네. 첫 번째로 이 아내를 위한 이 제품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이 들어갔으면 좋겠어. 이게 사실 보통 설레임이랑 뇌를 위한 이 알코올 도수가 12도잖아요. 네. 근데 이 제품은 색상이 설레임보다 더 진한데도 불구하고 네. 알코올 도수가 10도예요. 네. 이거 이유가? 이유가요? 아이가 술을 못해요. 그게 또 의미가 있었죠. 네. 그래서 결혼하고 제가 그 전부터 꿈이 네. 결혼하면 아이파하고 술 한잔 하면 더 친한 얘기도 하면 하고 그리고 또 기분 나쁜다는 거 한잔 먹고 마시고 좀 풀자 풀려고 그랬는데 저는 이 와인이 나오기 전까지 5년 동안 항상 저도저를 계속 살아가셨어요. K 뭐 X 땡땡땡 X 땡땡땡 뭐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갔는데 참 우리 만화님은 그냥 안 먹는다고 하시죠. 그래서 좀 혼자서 그냥 다 마셨고요. 네. 이 와인이 나온 거는 제가 내년부터 와인을 만들어놨는데 그때는 저희 포도즙하고 와인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오후에 대한 와이프가 이제 밖에 갔다가 네. 오면서 아 저기 더워 그러면서 내년에 오니까 거기에 이제 뭐 포도주 비슷한 게 있어갖고 네. 그냥 바로 네! 이 아내루이아는요 떡볶이하고 먹으면 아주 좋습니다. 아 떡볶이요? 예 훗날 좀 아 로제 떡볶이랑 잘 어울릴까요? 로제 떡볶이하고 잘 어울립니다. 근데 이제 굳이 비교되면 빨간 떡볶이랑 로제 떡볶이 어떻게 더 잘 어울릴까요? 저는 빨간 떡볶이. 빨간색. 에너네들기 때문에. 아, 그렇다고 합니다. 네. 이제 떡볶이도 종류에 따라서 조금 이제 다르잖아요. 로제 떡볶이가 설레임하고. 아, 설레임하고도 잘 어울려요, 네. 이거는? 아, 좀 신기한데. 네. 자, 그래서 와이프가 그 포도주라고 마셨던 것이. 네. 사실은 딱 마시고, 와, 포도주 맛있다. 그랬는데, 내가 와이프한테, 그거 와인입니다. 그랬는데. 놀래갖고 와인이라고요? 그래갖고 진짜 알코올 도수도 낮추고 풍미를 올려놓으니까 네. 와이프가 어떻게 됐구나 또 이렇게 깊은 사연이 있겠네요. 이거 그러면 이 제품이 탄생하기까지 그 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대표님께서 이제 드셔보신 또 와인의 종류는 또 몇 가지일 것이며 미쳤죠. 제가 그거 와인 시작하기 전에요 제 뭐 이제 와인 행사 같은 데 많거든요. 제가 친구하고 같이 갔어요. 네. 그래서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혹시 이렇게 되면은 술 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나 데리고 나와서 또 버스 태워서 보내. 같이 갔는데 반밖에도 못 돌았어요. 딱 3분의 1 돈이면요. 테이스팅 왔는데요. 어우, 술이 이렇게. 아, 평소에도 술을 그렇게 많이 이제 드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아우, 네, 제 주변에요. 소주 한 병이면 그냥 안 돼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한 병 이상 안 마십니다. 그런 대표님께서 5년 동안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이제 만드셨다는 와인이 무려 18,000원에 이제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조례 기회가 이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으로 배송비도 무료라는 거. 아 배송비도 무료였어요? 네, 나 뭐 몰랐어요? 아 깜빡했네. 배송비까지. 네. 그러면 얼마? 아예 팍팍! 전화 한 번 확실하게 하면 팍팍팍! 이런 일입니다. 저라도 한 달은 좀 시간 되죠? 그래, 우리 직원가를 해요. 이렇게 또 다양하게 또 이제 두 가지 제품으로 이제 나열되어 네. 있는데요. 이렇게 한 번에 또 설명을 드리면요. 설레임과 뇌를 위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설레임은 또 이제 사모님을 처음 만나셨을 때, 네. 그때 기분을 조금 더 이제 강조시키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시간은 와이프를 처음 만났을 때,
갔을 때 후광이 비치면서 제가 화장실을 한 3시간 동안 화장실만 한 50분 간 것 같아요. 제가 전직 뭐 이제 강사도 해봤고 사람한테 다 안 떴는데 네. 그때는 많이 떨었어요. 잠 드는 것까지 떨었어요. 이쯤 되면 여성 사모님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다음 방송때는 사모님이랑 커피를 하는 거 당연하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내를 위한 설레임 상품이 이제 사모님만을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상품이라면은 근데 또 이런 좀 저희가 저희들만을 위해서 네. 우리들한테 좀 선물이 되었으면 이제 좋겠다. 이제 이런 이제 좀 상품이 또 이제 준비가 된 게 이 내를 위한 이 상품인데요. 네. 이거는 포도 와인하고 다른 와인이라고 해요. 네. 네. 어떤 와인인 거죠? 영동의 특산물 중에 하나가 캠베럴리가 가장 많고요. 네. 그 다음이 네. 감이 감 잡으셨죠? 첫 번째 때는 감이 조금 많았는데 이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좀 더 단맛이 날 것 같은 독특함에도 니콘의 꽁이 첫날 니콘한테 추천 부탁드리면 잘 오셨어요. 아, 첫 아니요? 잘 하셨어요. 니콘의 와인이라고 그러면 저는 100% 아내를 위한입니다. 아내를 위한이요? 네. 아, 설레임보다는 아내를 위한 네. 조금 더. 네. 그러니까 과실량도 풍부하고요. 네. 알코올 도수도 많고 네. 그리고 일단 드시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 아내분께서 요즘은 네. 가끔 한 번씩 잘 안 올 때 안주 없이 그냥 가볍게 한 번 드시고 주세요. 아, 그렇구나. 네. 그렇게 안주 없이. 네. 그쵸. 그 정도로 단단한 양이 있으니까. 네. 그 정도로 스윗하면서 그냥 편하게 드실 수 있다. 그럼 이제 또 각각의 또 개성과 특색이 또 있잖아요. 이제 베베마루 시리즈 각 상품마다. 네. 근데 또 감성은 또 한 가지 본질적인 걸로 또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일단 네. 되게 신비로워요. 일라이가 아내를 위한 맛이면 남편이랑 사이가 좋아질까요? 맨날 티격태격하는. 아,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제가 상대 페이지에도 올려놨는데 요즘은요 시대가 변했습니다. 요즘은 여자 말을 잘 좋아하는데 흥분한다. 마케터님은 제가 하는 거 보이셨죠? 네. 예, 만나님이 뭐라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정말 진짜 로맨티스트십니다. 예, 그래서 혹시나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남편분들, 혹시 내 마음대로 했다가 사고 쳤거나, 네. 아무러면 아내분의 말을 안 듣고 또 사고 쳤거나 그러시면요, 자진납세 하세요. 자진납세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와인 환경하고요. 네. 장미꽃 한 송이하고, 그리고 사인당 할머니 두 분 정도 오셔가시면 아마 하트 뿅뿅에 늦둥이가 태어나지 않을까. 역시 사람들. 코코넛 이벤트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제가 진행하고 있고, 채팅이나 방문을 하고 있어요. 와이너리에서도 이제 사용이 가능하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 10만 원
이 바보바보 치즈까지 스트링 치즈까지 같이 이제 증정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퀴즈 이벤트 네 분 남으셨고요. 소통 아이언트는 아직 당첨이 되지 않으셨어요. 이제 그거는 소통한 이벤트는 제가 2부가 방송이 끝나고 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당첨된 명단을 발표드릴 예정이니까 참여 보장해 주시고요. 나가지 마세요, 여러분. 네, 줄리님한테 잘 알고 있어요. 내를 위하고 아내를 위한 다른 건가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죠. 네. 네, 어떻게 보면 한가차 차이지만 원재료부터 틀리고요, 성격도 틀리고요, 가진 스토리도 틀려요. 그래서 하늘을 위하면 좀 편하게 드실 수 있는 와인이라면은 내를 위하면 좀 독특한 거를 찾는 분들한테 제가 꼽히라는 와인입니다. 뭔가 좀 개성이 조금 그렇죠. 되게 넘치는 와인. 내를 위한 간단하게 네. 하려면 네. 사실 얘 두 개가 아내를 위한 설레임이 맨 처음에 나왔는데요. 결제는 항상 시험하시는 분들이나 아내분이나 여자친구들이 다 해요. 네. 그리고 결제는 누가 할까요? 남편분이 하시죠. 남편분이나 남자친구분이 하시는데 아니면 결제하시면서 네. 하시는 말씀. 아내를 위한이 있는데 왜 남편을 위한 아내는 없는가요?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공공의 상대법을 생각해 보니까 남편이 위한 와인 이거를 만들면은 부부싸움의 시작을 만들 수 있다. 남편의 표 남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소중한 특별한 나를 위해서 1인칭 와인으로 다가가세요. 내를 위한 와인으로 다시 리뉴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싸움이 날 수 있나? 예. 단 걸 좋아하면 뭐가 좋을까요? 그러면 이제 좀 유독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 세 식 중에서 어떤 게 조금 더 어울릴까요? 그거를 좀 가벼운 느낌을 좋아하신다면은 설레임이 맞고요. 그러면 약간은 달콤한 느낌하고 복합적인 느낌을 원하시면은 아내를 위한이라는 위안 와인은 맞겠죠. 뭔가 이게 각각 이제 스위트 와인으로 이제 상품이 이제 좀 비전에는 거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의 달달함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근데 뭔가 또 달달함이 또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네, 좀 가장 대중적인 단맛은 설레임이 조금 더 가깝다는 거죠. 대중적인 단맛은 아내를 위한. 아내를 위한. 예. 어,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국내 고객께서 젊은 친구들은 설레임을 좋아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모든 여성 친구들은 아내를 위한을 좋아합니다. 전부 스위트이신가요? 탕구르님 맞습니다. 네. 베베마루는 다 스위트 와인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 와인 전도사 최종욱 소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네. 이 기회를 맞이해서 우리 한국 와인에 대해서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예, 우리나라에도 와인을 만드는 와이너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북쪽의 강원도부터 시작해서 남쪽의 제주도까지 와. 대단히 많은 와이너리들이 우리나라 과실로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포도뿐만 아니라 네. 감이나 오미자나 혹은 매실이나 네. 오디 같은 다양한 과실을 으깨서 발효하는 와인들을 대단히 많이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과실 와인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외국에서는 네. 포도만 가지고 와인을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전국에서 당도와 산도가 다 좋은 과일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일본, 중국은 과실 와인의 비중이 좀 큰 나라들입니다. 우리 충북 영동이요. 과일 성지입니다. 예,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나오죠. 예, 예. 그래서 충북 영동 와인도 다양한 과실들로 많이 만들고 있고요. 네. 네. 자, 여기에서 우리 한번 우리 소장님한테 혹시 궁금한 한국 와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와인은 알코올이 보통 몇 도인가요? 네, 질문하셨는데 대표님이 만드시고 계시니까 네. 와인이라고 하는 거는 포도를 으깨서 안에 있는 당도가 알코올로 변환이 되는데 보통 10도에서 11도를 미니멈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와인이라고 하는 거는 알코올 12도에서 13도, 좀 높은 와인은 14도까지 정도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10도에서 12도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질문 막 해주시네요.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네, 한국 와인도 수출 하나요? 네, 우리나라 와인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나라 음식들, 특히 이제 K푸드라고 하죠. 그렇죠. 한국의 여러 가지 스트리트 푸드하고 굉장히 잘 맞기 때문에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처음에는 홍콩이나 동남아 쪽, 그 다음에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프랑스에도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꼭 중국으로 가겠습니다. 예, 중국에도 와인 시장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죠. 베드마르크만에 저는 그 상위 버전인 그랑피브가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중국이 요즘 강세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와인 생산 규모도 네. 지금 2위이고 아예 소비량은 세계 1위더라고요. 자, 또 질문. 와인의 숙성 기간 어느 정도가 맛있는지. 자, 이거는 와인에 따라 다 틀립니다. 뭐 약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비싼 와인들은요 숙성을 오랫동안 시켰다가 천천히 먹어야 되는 와인일수록 값이 좀 비싼 편이고요, 저렴한 와인들은 빨리 먹어도 괜찮을 만한 와인들이기 때문에 저렴한 경우 많습니다. 우리 오드린의 와인 중에서 오늘 판매하는 베베마로는요 네. 빨리 드셔도 충분히 맛있는 와인들, 그리고 조금 더 플래그십 와인이라고 하는 그랑디그르라는 와인은 조금 더 천천히 두셨다가 숙성하시고 드시면 더 맛있는 와인, 이렇게 그렇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계속 예. 와인 보관은 예. 와인 보관은 햇빛이 들지 않은 조용한 장소에 흔들리지 않게 눕혀서 보관해 주시고요. 두 번째, 드시던 와인 보관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잘 코르크로 막아주시거나 혹은 다른 작은 용기에 옮겨서 산소가 들어가지 않도록 접촉을 막아주시고 보관해 주시면 꼭 냉장고에 넣지 않으셔도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질문 잠깐 중지하고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퀴즈 네. 이벤트가 예. 있겠습니다. 소장님, 네. 퀴즈 하나 내주시죠. 그럴까요? 우리나라 네. 와이너리를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 예. 아까 제가 우리나라에 와이너리가 많다고 했는데 네.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략 와이너리가 어느 정도 숫자인지 맞추시는 분께 가장 네. 근소하게 맞추시는 분께 상품을 드리는 걸로 예, 퀴즈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국내에서 와인을 생산하는 업체 개수 100개 이상입니다. 네, 100개 이상입니다. 네. 150개 이상입니다. 네, 180 넘어가고요. 네. 계속. 예, 300개 나왔는데 그 이하입니다. 네. 얼추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0, 220. 아, 조금만 올려주세요. 예, 예. 밑으로 가보면, 예. 아직, 나왔네요. 잠깐만요. 위에 저기, 네, 뜬구름님. 250. 예, 대략 우리나라에. 오,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와인을 생산하는 와이너리, 그러니까 과실을 가지고 으깨서 발효하는 와이너리가 250여 개가 있다라고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250 정답으로 그렇죠. 하겠습니다. 뜬구름님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이야기하자면은 네. 국산 와인하고 한국 와인하고 네. 뭐 많은 분들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우리나라의 와인이 생산된 지는 조금 오래됐습니다. 좀 오래됐지만 그때는 대기업 위주로 와인을 만들었고요. 2000년 중반부터는 대표님도 포함되지만 농가형 와이너리라고 해서 직접 과실을 생산하시는 분들이 조그맣게 와이너리들을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와인이라고 하면은 잘 아시는 뭐 M사 와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로는 국산 와인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원재료를 쓰지 않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제품화를 하면은 그거를 국산 와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예, 그렇습니다. 제품화가 우리나라에서 되면 국산 와인인데 이게 약간 소비자들 굉장하게 혼란을 오는 용어라서요. 국산이라 그러면 마치 재료가 우리나라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와인도 국산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와인 생산자들이 한국 와인이라는 표현을 써달라라고 하는 부분을 구별해 쓰고 있는데요. 한국 와인이라고 하는 거는 재료가 되는 과실이나 과즙이 우리나라 농산물일 때 그때 한국 와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실주나 혹은 복분자주나 오디주하고도 다르게 과실주하고도 구별을 하는데요. 과실주는
과즙하고 주정을 섞은 그런 술들을 과실주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과실을 직접 파쇄해서 발효시킨 술들을 와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과 와인, 매실 와인, 복분자 와인, 보디 와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산 와인하고 한국 와인이라는 용어는 지금 구별해서 쓰고 있다라고 예,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이제 또 정리를 하자면요, 거기에 보시면은 Made in Korea라고 쓰는 거는요 국산 와인이고요. Product of Korea라고 쓰면은 그거는 한국 와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들이 막. 네. 질문들이 와 너무 많은데요. 네. 어떤 질문들이 있을까요? 네, 한국 와인 예 차이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술 못 먹는 사람을 위해 추천 부탁드려요. 근데 술을 아무래도 못 드시면 알코올을 안 드시는 쪽이 가까우신데요. 요즘에는 무알콜 와인 또 네.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와인들 중에서는 저도주의 알콜들, 그러니까 알콜 도수가 5도나 6도가 되는 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훨씬 더 편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사과로 만드는 와인들을 시드르라고, 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충주에서 나오는 사과 와인이 5도에서 6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영천 지방에서 나온 복숭아 와인이 6도 정도가 됩니다. 저도주 와인이기 때문에 알코올을 많이 못 드시는 분들은 저도주 와인을 추천해요. 저희도 뭐 한 해로 이해하는 네. 알코올 도수가 10도니까 네, 네, 예, 얼음에다가 타서 먹으니까 맛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알코올에 민감하신 분들은 좀 얼음에 희석을 해서 드시면은 아마 그런 알코올에 대한 부적응은 없을 거예요. 예, 대표님 말씀해 주셨지만 와인은 꼭 와인잔에 넣고 분위기 잡고 먹어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근데 네, 여름에는 얼음을 타서 네. 시원하게 드시는 것도 와인을 즐기는 방법입니다. 외국에서 그렇게 먹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먹으면 안 된다든지 그런 얘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편하게 네. 즐기시면 좋겠습니다. 와인은요 즐기는 겁니다. 네. 마셔서 뽀짝이 아니고요. 네, 우리나라 와인은 특히 우리나라 음식이랑 잘 맞습니다. 그래서 간장이나 고추장 소스가 베이스가 된 음식들하고 오늘 소개해 주신 뇌를 위한 아내를 위한 설레임 모두 다 약간 매콤한 음식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거든요. 아까 얘기해 주셨던 떡볶이를 그 설레임이라고 얘기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뇌를 위한도 굉장히 떡볶이하고 잘 맞아서 약간 보완되는 맛이 있어서 어떤 와인도 괜찮으니까 우리나라 음식이랑 굉장히 잘 맞으니까 꼭 한번 트라이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퀴즈 두 번째 퀴즈가 나가겠습니다. 소장님 네. 퀴즈 하나 또 내주셔야죠.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와인이 역사가 오래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최초의 와인을 얘기하면은 1969년에 만든 네. 사과 와인, 애플 와인, 파라다이스를 얘기합니다. 네. 자, 그 와인이 우리나라 와인의 시초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포도로 만든 최초의 와인이 있습니다. 네. 네. 어떤 와인을 퀴즈로 낼까요? 아니면 연도로 퀴즈로? 연도로 가보시죠. 연도로 갈까요? 네. 아마 검색하시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금도 있는 회사, 예. 그 제과학 회사로 유명한 곳이죠. 그 회사에서 만든 와인인데, 그 회사로 해서 포도로 만든 와인. 예. M사 M 와인 아닙니다. 예. 아니고요. 76년 아닙니다. 예, 마주왕 아닙니다. 마주왕 롯데제과 아니고요. 네, 잘 아시는 다른 회사예요. 야, 힌트를 좀 드리면요. 우리나라 국회의사당 앞에 예, 불을 막는 예, 연도가 나왔습니다. 네, 잠깐만요. 크라운님 위에 말랑말랑님인가요? 예, 예, 정확한 연도를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예, 지나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왔습니다. 코어님. 코어님 1974년 예 정답 네, 정답 반갑습니다. 자, 그 해태라는 그룹에서 만든 예. 노블 와인이 1974년에 출시가 됐는데 우리나라 포도 와인에서는 제일 처음 나왔다라는 얘기를 맞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존재하고 있나요? 아, 지금 국회의사당에 앞에 보면 해치상 있잖아요. 예. 해치상 밑에 백병씨, 그러니까 양쪽에 백병씨, 그러니까 200병이 예. 지금 숙성이 잘 되고 있다고. 그게 몇 년도에 들어간 거죠? 74년도에 출시하자마자 숙성을 시켰으니까. 100년 후에 다른 걸로 되어 있지 않나요? 예,
100년 후에 했다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통일이 됐을 때, 나라에 큰 일이 있을 때 이제 판에서 마시자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50년 후에 네. 마셔봐야 되는데 우리 살아생전에 좀 마실 수 있는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예, 기대가 많았습니다. 퀴즈 어렵네요. 예, 퀴즈 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한국 와인에 대한 어떤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검색해보시면요 많이 나올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으로도 가능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나라 보통 와인을 포도로 만드는데 네, 네, 네. 과실을 가지고 와인을 만든다고 그러면은 네. 외국의 와인 규정에 어긋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우리나라는요 사실은 와인에 대한 규정이라고 하는 게 법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과실주라고 주세법상 통신구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들이 아직은 없고요. 자, 아직은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유럽에서는 포도나 포도즙, 건포도만 가지고 와인이라고 한다라는 규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사실 유럽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지만 유럽을 중심으로 한 외국의 와인들은 그 배경이 되는 식탁이 전부 오븐 부위의 요리들을 배경으로 하고요. 요즘 얘기하고 있는 아시안 와인이라는 카테고리를 따로 얘기하고 있는데 아시안은 그 유럽에서 먹는 음식과 굉장히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다채로운 음식들이 있어서 우리 내부에서 아시아 와인을 얘기할 때는 포도 이외에 다른 과실도 발효를 해서 만들었으면 와인이라고 한다라고 어느 정도는 코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다르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우,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요. 아직 퀴즈 두 개가 남았습니다. 네. 세 번째 퀴즈 좀 내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퀴즈가, 예. 우리나라 주요 와인 산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퀴즈 너무 어려워요 라고 했겠는데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와인이 많이 나오는 곳이 세 곳 정도 있습니다. 충북의 한 곳, 그 다음에 경북의 한 곳, 그 다음에 전북의 한 곳인데 지역 이름 세 개를 얘기를 해주시면 예 하나만 얘기해 주면 안 되고요. 예 세 개를 같이 아 당연히 영동은 들어가죠. 예, 예 그렇습니다. 충북 영동은 대부분 맞추셨는데 네. 나머지 두 곳도 두 곳도 같이 나열을 해주셔야 돼요. 상주는 아니고요. 네. 예. 나왔습니다. 잠깐만요. 밥독갱군 영동 영천 무주 예. 예 축하드립니다. 네. 좀 어려운 게 느끼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와인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나라 어떤 농업 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충분히 아마 이렇게 좀 즐겁게 풀 수 있는 퀴즈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퀴즈는요. 제가 내겠습니다. 네네. 저희 원료는요. 몇 년도에 만들어졌을까요? 아, 와이너리가 시작됐으니까 포도가 시작되면 네. 당연히 와이너리도 되는 그러니까 거죠. 포도를 처음 재배하기 시작한 그렇죠. 예, 그때면은 대표님이 거의 태어나셨을 때 정도가 그 정도 되겠네요. 아, 되겠네요. 그러면 네. 문제 어렵다고. 예. 예 다시 문제드립니다. 저희 원료원 포도린이 시작된 연도는 몇 년일까요? 대표님의 아버님부터 포도를 재배를 아니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예, 그럼 3대시네요. 예. 네, 네. 아마 대표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포도를 오? 네, 네 바로 맞추셨나요? 네. 네 잠깐만요 포도 품종님 1974년 네 정확히 맞습니다. 오 이거 찐팬이신가요?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 최종욱 소장님 모시고 한국 와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미있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저는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어서 시험하는 모든 계속 이제 그냥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지금 이제 흘러들어가가지고 네. 핵심을 놓치실 수 있을까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네. 오직 라이브에서만 누리실 수 있는 혜택이고요. 제 베베마루 시리즈의 설레임, 아들을 위한, 내를 위한 375ml 각각 2만원 상당의 상품을 18,000원 무료 배송으로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제 설레임만 750ml 이제 대용량으로 이제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제 보상품도 이제 정상금 35,000원에서 10% 할인된 31,500원에 무료 배송으로 이제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무조건 누르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착순
영상은 30% 할인권 드는데, 근데 이 할인권은 이 오드린 와이너리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10만 원 이상 구매해주신 고객님께서는 이제 여기에 놓여져 있는 바구와퍼 치즈, 스트링 치즈 하나까지 이제 사은품으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 할인과 무료 배송 혜택이 몇 분이 남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빨리 체크하셔야 돼요. 몇 분 남았어요? 1분도 안 남았을 것 같은데요? 지금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았어요. 5분이면 끝납니다. 네. 문 닫습니다. 각각 상품 한 번씩만 설명드리고, 이제 좀 방송 활동에서 이제 마무리 할 때가 그렇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이거 조금 말고 일단 내륙이랑부터 할까요? 좀 다르게. 네. 이거는 좀 맛의 밸런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이게 와인은요? 제가 이렇게 마셔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와인은 탄이 살짝 있어요. 아,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좀 네, 조금 있어요. 그래서 탄이 있어서 삼겹살이랑 약간 느끼한 의미가 아주 잘 맞습니다. 근데 더 재미난 사실은 한인이 많아야지 자리감이 조금 더 있거든요. 네. 같이 갈 수 있는, 같이 가는 건데, 한인이 조금이 없는데 자리감은 좀 있어요. 그래서 아이러니 한 그런 와인이면서, 왜 그럴까 많이 생각해 보고 있는데, 네. 우리 홍 씨가 나중에 관습됐을 때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물이 이렇게 흘러요. 그런 게 참 느낌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 바디감은 혹시 자체적으로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 일반 와인에 비해서는 탄이는 좀 적은 편인데 바디감은 조금 이제 미등미등하다. 어떤 소비자들은 아이스 와인이라고 착각할 정도. 되게 신기하네요. 네. 뭔가 조금 독특한 맛을 찾으시는 분께서는 요 내를 위한 상품, 요 네. 제품 추천을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 와인은. 오늘의 주인공이죠? 아내를 위한 상품인데요. 요것도 조금 이제 맛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아, 이 와인은요, 그냥 단점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장점은요, 진짜 아내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아내를 위한 와인입니다. 네. 단점이라고 하면요, 남편의 배려가 필요해요. 그래서 남편분들, 주방인 분들 이 와인 드시면은 주스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소주하고 네. 5대5 타서 드시면 아주 맛있어. 그런 방법이 되네요? 네. 아내와 사모님은, 아내분은 그냥 그대로 드시고, 네. 소주 타인 남편분은 5대5 타시면, 네. 소주를 보통 먹으면 좀 쓴맛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블렌딩을 하면 쓴맛이 없어요. 쓴맛이요? 네, 소주의 쓴맛을 없애줘갖고, 그냥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소주를 먹는데 한번 도전을 해보셔도 돼요. 아, 못 마시는 거 왜 마셔? 마지막으로 설레! 요것도! 이거는 이제 아내랑이랑보다 조금 더 단맛이 좀 있죠? 그렇죠. 네, 요것도 이제 맛의 밸런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자면은? 이건 밸런스는 얘는 독특하게 라즈베리랑 하고요. 네. 그리고 단맛하고 네. 그리고 밸런스에서 최고 점수를 받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 와인의 장점은 진짜 20, 30대한테 얘기하는 사랑을 부르는 와인. 단점은 뭐예요? 단점은 글쎄요. 우리 줄리님이 생각하는 단점은? 아, 시간이 없어. 빨리. 네. 우리 소비자들께서 이 단점은 자극적이에요. 왜 자극적인지 아세요? 그냥 마시면은 알코올은 12도인데 그냥 이렇게 뭐 괜찮아 그런데 이게 일어나면은 여기 빙글빙글하고 이렇게 세 가지 상품 이제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이제 방송 슬슬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채택 빨리 가져가시고요. 저는 이만 여기서 이제 물러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들 감사합니다. 네, 당첨되신 여러분들께서는 1대 통통문의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댓글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분들께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